자, 그 다음에 27번에 이렇게 한번 보면, 그죠, 그,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은 주어권 거, 을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 갑이 서면으로 해제어서 표시하는 경우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했지, 그제?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거 뭐, 딱 보니까 무슨 달? 도달. 무슨 달? 도달. 도달은 어떤 걸 도달이라노? 그렇지. 객관적 상태에 뭐 놓여 있는 거, 볼 수 있는 객관적 상태. 그럼 볼 수 있는 객관적 상태,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요지할 수 있는 상태. 다시 뭐 요지할 수 있는 상태, 볼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뭐 놓여 있는. 그럼 어디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판례는 이런 대면 우편함이 투입됐다. 어디? 우체통이 투입된 거는 발신이고, 대문 어디에? 대문 우편함에 투입됐다. 어디에 투입됐다? 우편함에 투입됐다. 뭐 된 거로 본다? 도달.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3번.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번. 아니, 28번에. 28번에는 몇 번? 틀린 거. 몇 번? 2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봐야 되는데, 저하고 같이 풀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그에 대한, 여러분이 배운 걸 가지고 한번 기억을 되살려주고, 그 포인트를 확인해주는, 그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하고 같은지 다른지. 그럼 그 28번에 2번.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지. 28번에 2번. 뭐고? 어? 착오가 아니고, 뭐고? 오달. 무슨 달? 오달. 오달은 아예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도달되어 효력 발생. 자, 그럼 여러분, 자, 착오하고 요거 오달하고 구분하자. 문제 풀 때 답 맞추는 게 중요 안 하겠다. 안에 내용. 답 맞추는 거 공부하면은 시험 떨어진다. 안에 내용. 틀린 것 하면 왜 틀렸는지 그거 쭉. 아니면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은 뭐 한 거 틀린 것 하면 이게 딱 답 치고 이게 왜 틀렸는지 나머지 네 개는 뭐다? 맞다. 그게 운전면허식 공부다. 다시 틀린 것 뭐다? 맞게 고쳐갖고 기억하고 나머지 네 개는 뭐다? 맞다. 기억하고 넘어가고 또 틀린 것 뭐 왜 틀렸는지 요거 뭐 맞게 해가지고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하면 이게 맞는지 하고 그 다음 네 개는 뭐다? 맞다. 이렇게 한다. 그래야 한 시간에 몇 개? 60개 정도 이렇게 그래 쭉쭉쭉 이렇게 공부해야지. 선생님 한 시간 하는데 다섯 페이지 봤어요. 그건 한정치산잖아. 그래 공부하면 안 된다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꼭 한정치산자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시험 힘들어진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 갑이 을에게 의사 표시하는데 중간에 전달자가 A라고 전달했는데 내용을 잘못 전달했다. 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 했잖아, 지금. 했잖아. 내용을 잘못 전달한 거. 내용을 잘못 전달한 거. 이걸 뭐, 표시 기간의 착오. 이거는 중요 착오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요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자, 갑이 을에게 의사 표시하는데, 자, 중간에 우편 배달부가 퀵 서비스가 병에게 배달했단 말이. 누구에게 배달? 병에게. 누구한테 도달되기 효력이 발생하나? 빨리. 을. 그럼 병에게 배달한 거. 이건 뭐? 오달. 오달을 또 뭐라고 하냐면 법률 용어로 전달 기간을 착오 이렇게 한다, 이게. 전달 기간을 착오는 착오라는 말을 쓰지만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고, 무슨 달? 오달. 오달은 무슨 예? 아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 누구, 자, 그럼 이제 요거하고 이제 됐죠, 그제? 일단 도달되면 효력 발생한다. 무슨 달? 도달. 잘못, 내용을 잘못 전달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배달됐다.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을에게 도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예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케이, 끝. 그렇게 기억한다. 그래서 요 28번에 2번은 무슨 달? 무슨 달?
무슨 달? 오달. 차고라는 말 쓰면 안 된다. 차고 이단이다? 아니고 무슨 달? 오달. 나머지 맞다. 되겠습니까? 나머지 맞고. 그 다음에 5번 간다. 28번에 5번. 28번에 5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 사기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무슨 죄라? 언제나. 왜? 취소하더라도 불리기 돌아갈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그지? 자, 그 다음에 29번 갑니다. 자, 여러분, 그죠? 그 29번에 2, 됐습니까? 2, 3, 2, 3. 2, 3하고 하나 더 있지. 2는 제한 능력자. 3은 뭐? 채무인수. 다시 2번은 뭐? 제한 능력자. 3번은 뭐? 채무인수. 하나 더 있지. 무슨 대리? 묶은 대리. 그걸 뭐? 무무 채무인수. 다시 뭐? 무무 채무인수. 다시 뭐? 무무 채무인수. 다시 뭐? 무무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 나머지 최고에 대한 확답하면 전부 다 무슨 달? 도달.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 최고에 대한 확답은 딱 세 개. 자, 묶은 대리. 그 다음에 뭐? 제한 능력자. 요 제한 능력자를 이거 뭐? 무능력자. 이렇게 하죠. 그지? 그 다음 채무인수. 그래서 이걸 우리끼리 무무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이건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지? 무슨 주의? 발신. 그럼 이 세 개를 제외하고, 이 세 개를 제외한 뭐뭐 최고에 대한 확답. 무슨 답? 확답. 하면 전부 다 무슨 달? 도달주의다. 그럼 요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 최고에 대한 확답 이런 말 안 쓰고 최고에 대한 뭐 통지, 최고에 대한 승낙 이런 말 쓴다. 같은 말이다. 됐습니까? 최고에 대한 확답을 다른 말로 최고에 대한 뭐 통지, 최고에 대한 뭐 승낙 이런 거 나오면, 그래서 앞에를 가지고 결정한다고. 앞에 뭐 무무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통지, 승낙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 나머지 최고에 대한 확답, 통지, 승낙 나오면 무슨 딸? 도탈.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발신주의는 요거하고 요 세 개하고 무무 채무인수하고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 통지, 사원총회 소집 통지, 그 다음에 격지자 간에서 무슨 낙? 승낙. 격지자 간의 뭐? 승낙. 그럼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요거. 격지자 간의 뭐, 승낙. 됐습니까? 요거, 요 다섯 개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꼭 기억한다, 그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무무 채무인수가 아닌데, 그 1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야 받을 건지 아니 빨리 확답해라. 수익 향수 여부 최고에 대한 제3자 수익자의 확답. 이건 무슨 딸? 도딸. 이렇게 한대요. 요거 가지고 찾아야 된대. 요거 잘 나온다. 그다음 30번 갑니다. 자, 30번에 4번 가는데 30번에 몇 번? 4번 틀렸는데. 자, 주어 아니야, 끊는다. 뭐 후? 발신 후. 발신 후 의사표시자가 뭐하거나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 되었다.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대로 도달했다. 그대로 마다 유효. 이걸 제목을 붙이면 뭐라노? 발신 후 사정 변화.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할 당시에. 언제? 할 당시에. 언제? 할 당시에. 아마 하고 나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 되더라도 의사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뭐 하기만 하면, 도달하기만 하면 그대로 마다 유효.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무슨 방위? 주어. 무슨 방위?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경우 끊고 의사표 시기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그걸 다른 말로 빨리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표시자는
의사표시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그걸 다른 말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나왔네, 나왔네. 31번. 무무, 채무인수 빼고. 다시, 무슨 무? 무무. 자, 최고에 대한 학답 나오면 일단 뭐, 디귿, 제끼지. 디귿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지. 그지? 디귿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그 다음에 미음. 무슨 자? 격지자간의 계약 승립에서 승낙의 통지. 이것도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지. 그래서 디귿과 미음만 무슨 주의고 발신주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달? 도달. 그러니까 이 다섯 개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 뭐 무무 채무인수 하고 사원초의 소집 통지 격지자간의 뭐 승낙 그거. 그다음 32번 갑니다. 32번에 4번으로 가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발송 후 제한 능력자 됐다. 다시 뭐 발송 후 제한 능력자 됐다. 의사표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그 법정 대리인이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뭐 알았던 몰랐던 효력이 있다.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돼. 언제를 기준한다. 할 당시에. 언제? 할 당시에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5번은 수령을 뭐 해도 거절해도 됐습니까? 수치를 뭐 해도 거절해도 어차피 도달된 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상태에 뭐 놓여 있으면 된다. 이게 그냥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지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볼 수 있는 상태에 뭐 놓여 있는 거 그지? 그런 거 기억. 자 33번 갑니다. 33번 여러분 그죠? 4번으로 가는데 우편물이 등기 우편 방법으로 발송됐다는 뭐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자 여러분 등기 우편 내용 증명 이렇게 같은 말이다. 다시 무슨 증명? 등기 우편 내용 증명은 반송되지 않은 한 뭐 된 거로 도달된 거로 온다 추정한다. 근데 일반 우편 보통 우편 다시 뭐 일반 우편 보통 우편은 반송되지 않아도 도달된 거로 보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 33번에 4번은 등기 우편 방법으로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당 기간 내에 자 반송되지 않으면 뭐 된 거로 도달된 거로 추정한다. 되겠습니까? 그 밑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지? 내용 증명 같은 말이다. 4번의 해설이다. 5번이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그 무렵에 송달됐다고 뭐 된다? 추정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이제 문제 통해서 기억하고 자 34번 갑니다. 틀린 것인데 이런 거죠. 1, 2, 3, 4 다 맞다. 다 맞고 5번은 여러분 제한 능력자인데 다시 무슨 능력자가 제한 능력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지는 경우 끊고 자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지는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혼인 금방 보냈노? 저 금방 보냈습니까? 혼인 무슨 인? 혼인 제한 능력자가 뭐 하면은 미성년자가 뭐 하면은 혼인하면은 능력자로 취급한다 민법상으로는 됐습니까? 다시 제한 능력자가 뭐 하면은 혼인하면은 무슨 자도 능력자 성인으로 취급한다. 그런 경우는 수령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35번 갑니다. 여러분 공시송달은 여러분 민법에도 공시송달 규정이 있다. 민법에도 있고 어떻게 민사소송법에도 공시송달 규정이 있는데 됐습니까? 민법에도 공시송달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2번인데 자, 이 공시송달 하려면 표자의 뭐 없이 과실 없이 1번. 1번이 정확한 말이다. 과실 없이 상대방이 있는데 누군지 모른다.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 무슨 송달 할 수 있다? 공시송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뭐 4번. 만약 이렇게 공시송달 해가지고 법원의 게시판 또는 관보에 게시하고 국내에서 하는 경우는 2주. 해외가 거소가 있는 경우는 뭐
2월 이 경과해야 효력이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하니까 그런 거 기억하고 뭐 5번 여러분 봐주시면 되고 수령을 거절해도 놓여 있으면 뭐 된 거로 본다? 도달 그지? 그 다음 36번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이런 건 정기유, 정불무, 정기유, 해불류, 해기무 이렇게 알면 되지만 여러분 안 하고 더하기 빼기로 하면 되지. 기성하면 기성반대가 불렁, 기성반대가 뭐 불렁, 정지반대가 뭐 해제인데 기성은 뭐 플러스, 정지조건 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하면 뭐 플러스, 플러스는 그대로 뭐 유효. 그치? 그럼 틀린 건 바로 몇 번? 1번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번은 뭐 된 후에는 도달 전에는 뭐 전에는 도달 전에는 뭐 있다? 철에 있다. 3번 판례 좋은 판례입니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어느 거 핵심 단어 찾아라. 서명만을 강력히 요구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서는 그냥 썼고 뭐는 썼고? 각서는 썼고 각서 썼다면 너가 썼다는 걸 증거로 뭐를? 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뭐로 보지 않는다? 강박으로 보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 그 다음 5번 핵심 단어 찾아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하면 무슨 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효력.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여러분 효력하면 나와야 될 단어 대라. 대리권 존재 조건 기한. 다시 뭐 대리권 존재 조건 기한. 다시 뭐 대리권 존재 조건 기한. 그다음 뭐 사망. 무슨 망? 사망. 그다음 또 뭐 토지거래 허가. 그 다섯 개 기억해야 된다. 무슨 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저번 주에 했잖아, 그지? 그런 거 기억합니다. 뭐 그런 거 그죠? 여러분 챙겨주시고 자 그럼 대리 갑니다. 자 여러분 그죠? 그럼 의사표시 아까 했잖아요 앞 시간에. 여러분 의사표시 효력에서는 꼭 기억해야 된 게 아까 발신주의 몇 개 중요하노? 다섯 개. 그 외에는 전부 다 무슨 달? 도달. 특히 최고의 단어 확답 발신주의 무무 채무인수 그거 기억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고 나서 항상 그 안에 그 배운 거 자꾸만 해야 된다. 그러면 의사표시하는 사람은 언제만 있으면 된다? 할 당시에. 하고 나서 사망하거나 또라이가 되더라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도달했는데 잘못 전달했다. 도달했는데 내용을 잘못 전달했다. 뭐, 취소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배달됐다. 아예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거 기억.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의사표시 파트는, 여러분 그죠? 자, 의사표시 파트는, 불일치. 불일치 몇 개 있노? 세 개.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차고? 그 다음에 일치. 여러분, 사기강박은 불일치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무슨 치? 일치. 뭐, 사기, 강박. 요거는 누구 잘못으로 완전하지 못한 심리. 그래서 주관적 이런 말 나와야 된다. 무슨 적? 주관적. 아까 객관적 나오면 안 된다, 그지? 예? 가고, 여기는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상대방. 그래서, 요 표자에게, 요거 잘 나오죠? 아까, 표자에게 뭐, 과실유무 불문한다. 과실유무 어떻게 한다? 불문.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심지어는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표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잘 나오잖아요, 요거. 여러분,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수업 시간에, 한 시간에 한 개만 알면 된다. 그냥 오늘 집에 갈 때 몇 개만 알고 가면 되노? 네 개. 그럼 대성공. 늘 했던 거, 네. 되겠습니까? 요거 중요. 하고, 그 다음에 과실 유무 불문, 그 다음 뭐, 손해발생 불문. 손해발생 불문. 손해가 뭐 하지 않아도, 발생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그럼 여러분, 요 사기강박을 취소하는 이유는 상대방 때문에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빨리 심리. 다시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런 거 챙겨주고, 뭐 뭐지?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 효력. 무슨 표시 효력? 의사표 효력. 효력. 네. 그거 기억하고. 그러면 여러분, 비진이 통정에서 뭐 차고에서 잘 내는 거 아까 가, 을, 병인데, 요 병. 병은 뭐이기만 하면 선이 몇 개? 한 개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 있어도 관계 없다. 그럼 상대방 선이 무과실이어야 된다. OX, X. 뭐이기만 하면 된다? 선이. 근데 요 비진이에서 통정은 상대방 몇 개? 두 개. 선이 및 뭐? 무과실. 그거 조심한다. 예? 되겠습니까? 비진이에서 상대방은 뭐? 선이 및 무과실이라야 그대로 유효. 유효. 악이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 무효. 무효인데 이미 선의 제3자에 갔다. 선의 제3자는 몇 개이기만 하면 뽑아낸다? 한 개.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 전체. 전체 놓고 자꾸만 챙긴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중과, 또 이제 차고에서 중과실 오면은 뭐 관청, 대장, 등기부 하면 무슨 과실? 중과실. 그걸 알아보지 않고 하면 무슨 과실? 중과실. 전문적인 거 알아보지 않았다 해도 중과실로 보지 않는다. 아까 그 이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지. 무슨적인 거, 전문적인 거 알아보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아니다. 중과실. 그냥 뭐 그런 거 기억, 그지?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하고 나서 안에 내용을 자꾸만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노? 또 어떤 게 있노? 광고하고 교환. 다시 뭐? 광고, 교환. 다시 뭐? 광고, 교환. 기망이 되는 경우 거의 없다.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자꾸만 챙겨.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자, 그럼 대리로 간다. 뭐로 간다? 대리. 대리. 자, 그럼 의사표시 파트는 여러분 몇 개로 나누노? 의사표시 파트 몇 개로 나누노? 빨리. 세 개. 무슨 치? 불일치, 일치, 효력. 다시 뭐? 불일치, 일치, 효력. 이렇게, 그지? 그러면 여기는 아까 또, 발신주의. 그 다음에, 도달주의에서는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도달하고 나면은 철회할 수 없고, 그 다음, 의사표시하는 사람은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할 당시. 그러면 또 수령하는 사람은 무슨 능력자라야 된다? 행위 능력. 그럼 제한 능력자에 도달되었다.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 도달됐다. 원칙적으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누가 알면 효력 발생한다? 법정 대리인. 근데, 자, 제한 능력자에 도달했다.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하지 않고, 누가 알면은? 법정 대리인. 알면은 효력 발생하는데, 또, 제한 능력자에 도달됐다.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누가?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도달을 주장하면은, 다시,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도달을 주장하면은, 뭐, 효력이 발생한다. 누가 안 것으로 본다? 법정 대리인 안 거로. 언제? 안 때부터. 도달을 주장한 때부터가 아니고 받은 때부터 하면 안 된다. 지금 됐습니까? 네, 그런 거 챙겨주고. 자, 대리 갑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항상. 머릿속에 의사표시하면 몇 개? 세 개. 자, 그럼 대리 가는데, 대리는 가면, 대리는 여러분, 우리, 제가 강의할 때 총설. 대리 전체적인 거. 무슨적인 거? 대리적. 자, 첫째, 현명주의. 무슨 주의? 현명주의. 그지? 현명주의, 총설, 현명주의, 대리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제도의 적용. 요거, 여기서 잘 내는 거, 세 개 중에 딱 내는 거, 어느 거? 1번. 1번. 무슨 주의? 현명주의. 표시돼야 되고, 뭐 되지 않았을 때? 현명되지 않았을 때 원칙 무슨 방위 상대방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선의 및 뭐 무과실로 추정하잖아요. 무과실 추정하니까 상대방 모르고 있으니까 원칙 뭐 대리인 자신의 행위 누구 행위 대리인 자신의 행위.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 무슨 방위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다. 악이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악의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누구에게? 본인에게 효과 기소. 요거 제일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알고, 뭐 이거 알고 풀면 안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자,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은 무슨 능력? 의사 능력인데, 이 무슨 능력? 대리 능력, 대리 능력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 능력. 그럼 자,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됐다. 다시 뭐,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됐다. 대리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렇지.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리권. 무슨 권? 대리권. 이게 들어있어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에? 그래야 문제 푸는 거지. 문제, 이거 안 들어있고 문제 풀어봐야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아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11월달부터 6월달까지 배운 걸 가지고 푸는 거다. 그럼 문제는 문제 가지고 풀면 안 된다, 이게. 자, 간다. 자, 발생. 임의. 법정. 임의는 무슨 행위? 빨리.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여기서 아까 세 개 잘, 제일 잘 내는 거 어느 거? 현명주의지. 항상 공부하면서 다 알아야 되겠지만, 요거. 여기서 중요한 거. 수권행위. 이거 아주 잘 된다. 무슨 행위? 수권행위. 네? 무슨 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두 번째, 뭐? 분료식. 무슨 요식행위? 분료식. 그래서 반드시 위임장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비출연. 여러분, 출연, 비출연. 뭘 가지고 구분하노?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나타나면은, 뭐, 출연. 플러스만 있거나 마이너스가 있거나 아예 없으면 무슨 출연? 비출연. 정여, 출연, 비출연. 정여, 출연, 비출연. 빨리, 출연. 잘린. 아, 매매는 당연히 출연. 정여도 출연. 근데 요, 수권행위는 무슨 출연? 비출연.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조행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무인행위다. 하는 게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그지? 무인행위다. 어? 또 다섯 개. 수권행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대리에만 적용한다? 임의 대리,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멸. 특유. 임의, 수권행위 철회. 임무 종료. 법정 대리는 뭐? 법률 규정. 그 다음 두 번째 공통. 공통대라.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이렇게 기억하잖아, 그지? 다시 뭐,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세 개.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 정해져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그지? 정해져 있지 않는 건 기본적인 거. 보존, 이용, 계량의 관리인데 뭐가 변하지 않는 거? 성질이 변하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제한. 제한은 무슨 계약?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 그지? 쌍방 대리 금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여러 명, 수인. 집에서 공부하기 싫을 때 딱 제목 적어놓고 이렇게 해보라고. 이런 게 되면, 여러 명, 대리인이 여러 명, 무슨 자, 각자, 원칙. 그럼 이런 거 대리권 제한 하면 가장 기본 자기 계약과 뭐 쌍방 대리인데 이런 대리권 제한을 위반했을 때는 중요한 거는 무슨 대리? 무권 대리, 무효. 여러분 무효하고 무권 대리 무효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효는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러나 무슨 대리 무효는? 무권 대리 무효는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이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슨 대리? 복대리. 무슨 대리? 복대리. 복대리는 뭘 가지고 내노? 에? 복대리. 복대리. 공부 좀 해라. 뭐? 그냥 복대리는 이제 알잖아요. 대리인이 또 복대리 선임 하잖아, 그지? 시험 뭐 나오노?
누구의 대리인? 그러면 그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노? 선생님 그러니까 하고 났지. 그치? 이게 딱 나오면은 딱 간단하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선임 나오면은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이라는 딱 단어가 들어가면은 이제 시험 합격해야잖아. 이제 60점, 70점 받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대리행위, 요 넉자가 나오거나, 무슨 행위? 대리행위. 그 다음에 뭐, 대리효과. 됐습니까? 대리효과. 또는, 그 다음에 뭐, 이런 대리행위, 대리효과. 누구의 대리냐 하면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또는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게 막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불만을 표시하거든. 어떻게 불만을 표시하냐 뭐, 아 복대리 하니까 어떨 때는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하고 어떨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니까 막 헷갈려. 왜 뭐 헷갈려 이러는데, 그게 헷갈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 나는 무슨 빵 딜빵에 딜빵에 이 소리하고 똑같아. 그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막 그거를 막 헷갈려 헷갈려. 그건 저는 헷갈린다 이러면 아 저 자기가 무슨 빵에 딜빵에 딜빵에 이 소리하고 똑같다. 무슨 빵? 딜빵한 거지. 왜냐면 내가 확실하게 안 하니까 딜빵한 거지. 요거 딱 공부할 때 딱 문제 풀 때 봐봐라. 스님 하면은 누구? 대리인 자기. 대리효과 또는 대리행위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또는 뭐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한다고. 여섯 번째 복대리는 이것만 딱 지키면 된다. 이것만. 그 다음에 무슨권 남용? 대리권 남용. 여러분 대리권 남용은 몇 조? 107.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리행위, 대리행위 하자인데, 자, 한번 보자. 65페이지, 그죠? 1번 대리에 관해서 틀린 거. 1번 틀렸다. 모두, 법률행위에 모두 대리가 인정된다. 아니고, 재산부상 법률행위. 가족, 법률행위는 크게 두 개지. 재산과 가족인데, 가족에는 아예 원칙적으로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실행위, 불법행위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이 불법행위 가지고 잘 나온다. 대리인이 불법행위 했다.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됐습니까? 대리가 적용되면 누가 책임지노? 본인. 적용 안 되니까 누가 책임진다? 빨리 대리인. 자신의 불법행위. 그 다음 확장 나오면 임의 대리. 보충 나오면 무슨 대리? 법정 대리. 그런 거 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대리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그러면 이런 대리가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하면 대리를 대리가 적용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가족행위. 무슨 행위? 가족행위. 가족행위는 만약에 대리인이 만약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대리는 했다. 아예 무효. 아예 무슨요? 무효. 무효고 취내에서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준법률행위는 대리가 적용 안 되는데 준법률행위에서 적용되는 거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에도 대리가 뭔다? 인정된다. 그지? 자, 2번 갑니다. 대리 간에서 틀린 거. 표현 대리가 승립하는 경우, 다시 무슨 대리가 승립하는 경우? 표현 대리가 승립하면, 자, 표현 대리가 승립하는 경우 하면 칼자루 누가 지고 있다? 상대방이. 그럼 상대방이 그 유효로 하려면 표현 대리야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고? 본인. 그럼 또 묶은 대리를 가지고 나 없었던 거로 할래? 나 없었던 걸 할래. 상대방 스스로가 철회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표현 대리가 승립하는 경우 하면 칼자루 누가 진다? 상대방이 뭐 유효로 할 수 있고 유효로 하면 무슨 대리 주장? 표현 대리 주장. 없었던 걸 하겠다? 철회 묶은 대리를 넓은 의미의 묶은 대리다.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임의 대리인이 임의로 복대리를 선임하여 대리권 밖의 행위를 한 경우. 자, 여러분 어쨌든 임의 대리인이 끊고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의 대리인이 하면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있지. 있잖아요.
있는데 이미 대리인이 넘었다 무조건 몇 조? 126조. 있는 상태에서 넘었다 뭐. 있는 상태에서 넘었다 하면 무조건 몇 조? 126조. 이미 대리인이 하면 일단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있죠. 있는데 넘었다 몇 조? 126조. 그 다음에 대리인의 기망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된 상대방은 주어 끊고 누구한테 당했노? 대리인에게 당했단 말이. 그럼 무슨 방은? 상대방은 본인이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하나여 OX, X. 본인이 뭐 알았건 몰랐건 선이 무과실일지라도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노? 선이 뭐 무과실일지라도 상대방은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몰랐거나 관계없다. 그 다음 요거 총총총 일명 무슨 총? 총총총 총판매점, 총대리점, 총연락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는 걸 뭐 하면서 알면서 묵인. 다시 뭐? 알면서 묵인. 묵인이라는 말은 뭐? 안다는 말이다. 알면서 뭐? 묵인 하면 몇 조? 125조.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묵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 소유 동사를 양도한 경우는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뭐 어쨌든 그거 뭐 선의취득 내에서 나오는 건데 안 해도 좋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대리인과 사자 설명 좀 옳은 것. 이런 거죠. 사자에 있어서는 효과 의사를 사자가 뭐하지만 결정하지만 OX, X. 사자는 누가 결정하냐면 사자는 심부름꾼. 다시 사자는 뭐를 가리킨다? 심부름꾼, 전달기관 이렇게 표현한다. 심부름하는 사람. 그럼 사자인은 뭐하거나 사자는 어떤 말 쓰노? 사자 뜻.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하면 사자. 다시 만약 지문에 뭐하거나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나오면 사자다. 근데 사자에서는 전부 다 누가 결정 빨리? 본인. 그렇지. 대리인은 누가 결정하노? 대리인.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1번 X. 자, 사자는 누가 결정? 본인. 대리에서는 누가 결정? 대리인. 그 다음에 2번 사자의 경우는 행위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대리인은 의사 능력 아니죠. 사자는 능력이 없어. 걔도 사자가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걔도. 근데 만약에 사람이어야 된다 하면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자리에 무슨 능력 들어가면 된다?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절대로 의사를 절대로 본인 의사 결정을 요하는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나. 자, 항상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것. 대표적인 거 아까 가족행위. 금방 말했나? 가족행위는 항상 본인이 뭐 절대적인 의사 결정을 요한다. 그럼 가족행위는 대리가 허용하지 않으나 본인 의사를 결정을 요하는 행위 절대로. 가족행위는 대리가 그럼 자 절대로 본인의 의사 결정을 요하는 행위 하면 다른 말로 무슨 행위? 가족행위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지만 됐습니까? 사자는 뭐한다? 허용된다. 됐습니까? 사자는 아까 사자는 뭐 어떤 사람 빨리 대라.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그래서 본인이 항상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되는 것은 대리가 적용되지 않고 되겠습니까? 뭐는 사자는 본인이 결정해서 사자한테 시키니까 본인이 의사 결정을 요하는 행위도 사자는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 맞고, 3번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의사의 흥결에 관해서 사자의 경우는 사자의 의사 표시와 비교하지만 대리의 경우는 자, 의사의 흥결은 사자의 경우는 사자는 아까 좀 뭐 하거나 빨리 전달하거나 완성하지 않을까 하면 흥결이 있다 없다. 너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됐습니까? 사자의 의사와 표시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누구? 본인의. 사자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노? 본인. 의 의사와 표시를 비교하지만 대리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누구?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 그지?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 결정한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여러분 판단 결정 누가 하노? 빨리 대리인 표시도 누가 하노?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어떻게 한다? 비교. 근데 효과만 누구한테 기속한다? 빨리 본인. 그렇지. 그렇게 기억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화자에 관해,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해서 사자의 경우는 사자를 아까 무조건 누구를 결정한다? 빨리 본인. 대리인의 경우는 누구? 대리인.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대리에 관해서 틀린 것. 1번. 법률행위 하는 자와 효과를 받는 자는 못했다? 분리. 맞죠? 예. 그 다음, 아까 확장하면 뭐? 법정. 아니, 이미. 확장하면 뭐? 이미. 보충하면 뭐? 법정. 가족법은 원칙 대리 있다 없다? 없다.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대리한 경우. 자, 아까 사자와, 사실행위와 불법행위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의 불법행위? 대리인 자신. 본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그게 틀린 거 4번. 5번. 사자의 효과 의사는 본인이 결정하는 점에서 대리와 뭔다? 구분한가? 자, 수권행위 갑니다. 1번. 무슨 방이 있는 단동이? 상대방이 있는 단동이. 그 다음에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본다면 대리인이 제한능력 차고 사기강박을 이유로 수권행위를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의 행위는 무슨 대리가 된다? 대리인의 대리, 자, 그래서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본다면 대리인의 제한능력 차고 사기강박을 이유로 수권행위를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의 행위는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만약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무슨 케이? 당사 사이에 무슨 케이? 오케이. 합의가 돼야 된다고. 근데 그럼 만약에 본인의 본인만 행위하고 대리인이 무슨 케이 안 하고 오케이 안 하고 하면은 그게 무슨 대리가 된다고? 무권 대리가 된다고. 뭐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계약으로 봤을 때 수권 행위를. 근데 수권 행위를 계약으로 보지 않고 기본 다수설은 통설은 뭐로 본다? 단독 행위로 본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고. 그래. 그다음에 2번. 수권 행위는 무슨 요식 행위다? 불요식. 무슨 요식? 불요식. 근데 아까 요거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잖아. 그지? 근데 이 이제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수여하는 걸 이걸 수권 행위라 하는데 수권 행위는 주로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위임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 뭐라는 거? 위임이라는 뭐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수권행위가 이루어진다고. 그럼 이 위임이라는 계약은 이 수단인데 위임이라는 뭐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수권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좀 어렵다 이거. 근데 뭐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텐데. 근데 만약에 이 수권행위가 이루어지 위임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수권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 대리인이 이제 무슨 방하고 상대방하고 막 행위했다 이게. 행위했는데 나중에 이 위임 계약에 하자가 있어갖고 위임 계약을 취소했다 해도 지금까지 이 수권 행위를 통해가지고 이루어진 이 대리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제 못하는 거지. 행위만 못할 뿐이지. 무슨, 지금까지 한 거는 그대로 뭐? 유효. 그걸 뭐라 하냐면은 수권 행위와 원인된 법률 관계와는 무인 행위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게 이제 지금 요거. 4번. 수권행위는 그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는 별개의 독립적 법률행위나 그 원인 된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되는 경우는 그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수권행위하고 이 원인 된 법률관계, 이걸 위임계약은 무슨 계다? 별개. 별개인데 주로 뭐를 통해서 원인된 법률관계를 통해서 수권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걸 무슨 행위다?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무슨 행위다? 무인행위다.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다음 5번 백지 위임장에서 수권행위 한 경우
됐습니까? 무슨 위임장? 백지 위임장의 선수권 행위 한 경우는 최종의 소지자가 뭐가 대리인이 된다. 그냥 참고적으로 기억해 놓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했잖아요. 무슨 시간에 안 한 거? 수업 시간에 안 했는데 막 문제 있지? 예? 있잖아요.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가능성 몇 퍼센트? 5%. 95% 안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다. 자, 그럼 갑니다. 6번. 임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러분, 수권행위는, 아까 수권행위 성질은 뭐? 단독행위라 했잖아요. 그지? 법률행위 중에서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지? 법률행위 중에서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래서 수권행위 해석, 다시 무슨 행위 해석? 수권행위 해석은 무슨 행위 해석과 법률행위 해석과 같은 방법 하는 거. 1번.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결국 수권행위 해석 문제로 기체했는데 수권행위 해석은 무슨 표시 해석? 의사표시 해석, 법률행위 해석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 오, 그렇게 한다. 그 다음, 매각에 대한 대리권 수여는 중도금, 잔금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만약에 4번처럼 1번은 그냥 매매각에 대한 대리권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 있다 이렇게 세 개로 표현하고, 4번처럼 포괄적인 대리권, 다시 뭐 포괄적인 대리권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심지어는 잔금기를 뭐 연기해 줄 권한까지도 있다. 근데 뭐는 없다? 세 개. 해제, 취소, 취하. 다시 뭐 해제, 취소, 취하는 누구만? 본인만. 꼭 기억한다. 해제, 취소, 취하 하려면 무슨 또? 별도. 그걸 넣자. 특별수권.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4번. 부동산 처분에 대한 필요서를 준 행위는 끊고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인감증명만 교부했다. 무슨 증명만? 인감증명만 교부했다. 됐으면, 여러분, 인감증명이 있으면 그 계약서에 찍혀있는 도장은 인감도장과 똑같은 도장이 찍혀있어야 되거든. 그럼 인감증명만 주고 도장을 안 줬다. 아, 인감증명서만 주고 뭐는 안 줬다? 도장만 안 줬다. 그럼 인감증명서 가지고 못 써먹는다. 그래서 대리권 수여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게 판례다. 근데 우리나라는 도장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도장을 맡겼다, 뭐, 대리권 수여로 본다. 다시, 무슨 증명서만 교부했다? 인감 증명서만 교부했다. 됐습니까? 대리권 수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대여금 영수증 받을 권한만 위임받은 대리는 그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할 권한까지는 없다. 그럼 7번 갑니다. 판례 입장과 다른 것. 1번. 대여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끊고, 자, 돈만 받아라고 했는데 면제줄 권한까지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지? 1번 틀리고, 2번. 매각. 아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근데 포괄적인 대리권 하면 뭐? 연기해줄 권한.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적 권한? 연기. 그럼 포괄적 하면 뭐는 없다? 세 개. 취소, 취하, 해제는 무슨 또, 별도. 자, 그 다음에 소비대차 계약의 대리권을 받은 그 계약을 이루는 기한을 연기하고 이자와 대여금을 수령할 권한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예금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그 예금을 담보로 대부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졌다고는 볼 수는 없다. 그지? 그 다음 취하 나왔다. 5번은 무슨 하? 취하. 취하는 무슨 또? 별도. 취하는 취소를 취하라고 한다. 소송에서. 되겠습니까? 예. 취하에 동의할 권한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려면 이거는 무슨 또? 별도. 그치? 그 다음 8번 이게 문제가 야리까리하다. 무슨 까리? 야리까리하면 은혜. 근데 그 틀린 것은 1번으로 나와가 있는데 1번은 왜 틀렸냐 이렇게 하면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틀린 거로 이렇게 하고 있다. 무슨 행위는? 보존행위는 무슨 제한? 무제한. 이용 계량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관리행위. 이렇게. 근데 여러분 1번 답은 틀린 건 보존행위 때문에 1번 틀린 거로 하고, 그 다음에 2번은 보존행위 맞고 3번은
3번은 잘못하면 이게 틀린 거로도 될 수 있다. 예? 금전의 이자부터요, 이거요. 이게 은행에 예금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뭐로? 판례 중에 뭐로? 돈을 맡겨놨는데, 그걸 뭐로? 이자 받아도, 대여해도, 잘못하면 악성 부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래서 이것도 야리까리하다, 그냥. 되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넓은 의미에 뭐 또 이용행위라고 하면 또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런 뭐 야리까리한 건 안 온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1번을 통해가지고, 1번은 보존행위는 무슨 제한? 빨리. 무제한. 이용계량은 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관리행위, 그지? 그 다음. 뭐 4번, 5번 여러분 봐주시면 되고 거기에 아까 그 이자부 대여 그게 안 되는 9번 대리인이 하면 안 되는 거 몇 번? 5번 뭐를 찾아? 은행의 예금을 찾아 높은 금리를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그게 아까 뭐 이자부 대여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고 또 이제 법률적으로 성질이 어떻다? 응? 성질이 바뀐 거로 본다. 5번은 은행에 예금하는 걸 뭐라노? 은행에 예금하는 걸 뭐라노? 어? 아니, 은행에 예금을 법률적으로 찾아봐라. 계약 중에 어디고? 임치. 돈을 맡기는 거거든. 무슨 치? 임치고.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이거 뭐. 소유대차. 다시 은행에 예금하는 걸 무슨 치? 임치. 보관하는 거지, 일종. 근데 은행 법률적으로 맡겨놨는데, 은행이 그걸 가지고 이제 보관료 안 받는 대신에 그걸 가지고 자기 어떻게 이자 해가지고. 그지?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에? 4번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금전 소비 대차, 금전 소비 대차. 근데, 오히려, 지금 이미 빌려준 거거든. 이미 빌려줬다, 이게. 무이자를 뭐로? 이자로 변경하면 본인에게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좋아졌지. 똑같이 무슨 대차에서? 소비 대차인데, 성질이 안 변했잖아 그게 무이자 대여를 뭐로 이자로 하면 본인에게 성질이 안 변하면서 본인에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10번 자기가과 쌍방들이 허용되는 행위 어느 거 등기 무슨 기 등기 그지 그런 거 기억 그 다음 11번 간다 여러분 민법에서는 채무가 있다. 채무 100% 어떻게 한다? 갚아야 된다. 자, 그럼 내가 본인한테 돈 빌려준 거 있다. 내가 대리인인데 누구한테 돈 빌려줬다? 본인. 그럼 내가 대리인으로서 돈 가지고 있다. 근데 기한이 도래했다.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 기한이 도래한 채무일 때는 다시 뭐 기한이 도래한 채무일 때는 동의 없이도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퍼센트 갚아야? 100% 그지? 그거, 거기에 11번에 1번. 11번에 1번의 핵심 단어, 기한이 무한 경우, 도래한 경우는 대리인은 본인의 뭐 없이, 허락 없이도 변제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무슨 계약? 자기 계약.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그 다음에 2번. 2번에는 핵심 단어,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해제는 오직 누구만, 본인만 하려면 늑자, 무슨 수권, 특별 수권, 그지? 그 다음에 4번, 여러 명이 있다, 나오면 무슨 자, 각자, 무슨 자, 각자. 그럼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무슨 제한적으로? 무제한. 이용계량은 뭐? 성질이 변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그지? 그 다음 12번 자 1번
매도 팔아라고 했는데 자기가 매수인이 되는 거, 이걸 자기 계약. 무슨 계약? 자기 계약. 있다 없다? 없다. 쌍방대리하는 거 금지 원칙. 자기 계약 쌍방대리일지라도 본인의 위임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과 그 다음에 뭐 등기 이전, 등기 이런 거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다? 가능하다. 아까 기한이 도래한 채무, 아까 기한인 도래한 채무도 자기 계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 다음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금지. 자, 이거 중요하다. 아까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나오면은 위반했다 하면 안 되는데 했다. 무슨 대리? 묶은 대리 무효. 꼭 기억한다. 무슨 대리 무효? 묶은 대리 무효는 취인이 있으면 뭐 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언제? 그때부터 하면 OX, X. 되겠습니까? 예. 자, 13번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